두 번째 서트는 규종민 선수와 박성균 선수입니다. 나올 때마다 팀에게 아주 소중한 승리. 본인이 가진 실력 그 이상을 보여주면서 팀에게 언제나 듬직한 모습을 보였던 윤종민 선수, 그리고 박성균 선수, 많이 필요했던 대란으로서 춤을 내주십니다만,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 주춤거리,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자신을 붙잡고 원래의 박성균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윤종민 선수, 박성균 선수의 경기, 안드로메다에서 함께 하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트 안드로메다 7시부터 살펴보시죠. 윤종민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각선의 멀찌감치 테란인 박성균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0승이 넘게 방송 경기에서 승리를 쌓아오고 있는 박성균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등장입니다. 예, 박성균 선수. 예, 그렇지만 이 뭐 개인 리그 우승 등 한창 상승세를 달릴 때만큼의 분위기까지는 아니에요. 최근에 뭐 연승을 하기보다는 이기고 지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예,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 프로리그 하는 만큼, 예, 팀에게 중요한, 예, 소중한 1승을 안겨줘야 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다시 팀이 2대0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바로 지난주에 지난번의 경기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성균 선수도 그 사실 좋은 모습을 항상 많이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월쯤에 그 6월달에 박성균 선수의 성적이 1승 6패로 갑자기 한번 주저앉으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 기후에 원래에도 박성균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약간 의문시된 점들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그거 완전히 떨쳐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팀 입장에서는 1세트에 믿는 박세정 선수가 졌기 때문에, 네, 박성균 선수까지 지게 된다고 한다면 신노열이나 임동혁 선수, 부담 100배죠. 사실 양팀 모두 저그가 약간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윤종민 선수는 첫 번째 세트 승리를 약간 발판으로 삼아 뭔가를 할 것 같고, 신노열 선수나 임동혁 선수 준비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선수가 힘을 내주기 위해서는 뒤메드 복스에서 박성균 선수의 승리가 지금은 정말로 절실합니다. 자마다 해철이 펼치는 7시 윤종민 선수 전체적인 좋은 모습, 뭐 저그전이나 프로토스전의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예,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데, 상당히 막 글도 그렇고 예쁘게 잘 쓰시네요. 실시간으로 한번 함께 했었고요. 자, 윤종민 선수의 대테란전 약간 아쉬운 숫자들이 나왔었는데, 네, 제대로 좋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지요. 뭐 양팀 모두 이 저그라인이, 예, 아직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SK텔레콤 T1은 매번, 예, 저그를 기용을 하고 있고, 뭐 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두 경기씩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번개. 그래도 관객분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양팀 모두 저그의 성적이 좀 아쉬워요. SK텔레콤 T1은, 예, 저그 4전 전패. 예, 그리고 위메이드 폭스는, 예, 4전 1승 3패. 양팀 모두 이 저그라인이 조금만 더 살아주게 되면 팀의 연승 팀을 중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바로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윤종민 선수는 앞마당 해처를 먼저 펼친 이후에 본진 지역의 허니풀, 그리고 세 번째 처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대각선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 네, 윤종민 선수의 앞마당 해체를 보고 바로 박성균 선수도 지금 더블 커맨드 가져갔고요. 윤종민 선수도 드론 정찰을 통해서 5시에 박성균 선수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대각선이라는 것을 알았죠. 선수의 위치에 대한 그 확인은 마침 두 명의 선수. 예, 뭐 이렇게 앞마다가 미네랄 멀티 동시에 가져가면서 아주 부유한 시작을 윤종민 선수가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위치가 원하고 원하던 대각선이 걸렸습니다. 예, 세로보다는 훨씬, 네, 낫죠. 세로보단 가로가 낫고 가로보단 대각선이 또 좋은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먼 지역이라면 윤종민 선수가, 예, 초반에 뭐 어이없이 투배력에 뜰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먼 위치 그리고 투배력을 거의 뭐 하지도 않고 요즘 테란 유저들이 일단 초반에 위험 요소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좀 강력한 그 자신감, 대각선이라는 위치를 발판으로 해서 자신감 넘치는 그런 플레이 펼치고 있는 적은 윤종민 선수인데요. 예, 뭐 일단은 적을 향기로 정찰하기 위함인데 커맨드 센터까지 보는, 보지를 못했네요. 예, 예,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되는데 보지 않아도 뭐 이런 거리라면, 이런 위치라면 사실 뭐 거의 뻔한 게 요즘 더블 커맨드 전략이죠. 그렇죠. 안쪽 지역의 아카데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의 박성균 선수. 자, 이러면서 바이오닉 병력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윤종민 선수는
사실 2패 이상 얻은 선수들이 0승 2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최근에 다 테란들이었습니다. 변혁태 선수나 이용호 선수, 뭐 임유환 선수 다 테란들이었는데, 자 윤종민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대를 건다는 것은 지금 코치님 입장에서는 방송 경기에서의 묘한 자신감에 따른 뭐 승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윤종민 선수는 팀플로 또 많이 방송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SK텔레콤 T1 입장에서 정말 뭐 트리플 크라운 이상의 그 좋은 성적을 낼 때 윤종민이라는 그 고배가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성과였거든요. 그만큼 네. 팀 내에서 궂은 일을 다 도맡아 하고 팀플레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전에서도 나가면 그래도 승률이 좋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정말 개인전도 예, 수는 많지 않지만 잘했죠. 팀플레이 웬만하면 이겨주죠. 예, 이 선수가 정말 든든하게 팀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개인전에만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들고 나온 빌드가 예, 윤정민 선수가 주로 즐겨하는 빌드예요. 대테란전을 할 때 레어를 가면서 네. 예, 뭐 캐릭터가 상당히 좀 닮았네요. 일단 예, 레어를 가면서 에볼루션 챔버를 건설하고 미리미리 저글링과 이후에 울트라까지 갔을 경우에 지상군의 방어력 업그레이드라는 빌드를 예, 자신의 주특기예요. 그러면서 뭐 아예 뮤탈리스크가 아닌 런커로 가닥을 잡는 경기도 이미 했었었는데 지금도 스파이어보다는 히드라드를 지금 건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준 선수는 본진적인 3배럭스까지 세팀에 하나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선발티 네. 3센 지금 드랍 업그레이드를 지금 거의 뭐 완성 직전에 보내놓고 태워서 갈 생각이겠죠. 네. 자 저 지역은 원래 테란의 땅이 돼야 되는 그 12시 선발티를 가져간다. 이거는 저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4개의 가스만 채취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뭐 울트라 리스크든 뭐 다른 테크 유닛이라든지 어떤 거든 다 뽑아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병력들 다 아끼고 있습니다. 네. 퀸스네스트까지. 네 지금은 저글링 러커 특히나 방어력 업그레이드 1단계 된 지상군으로 어느 정도 상대방과 교전에서 싸워 이겨내면서 12시와 6시 선발진 만약에 두 개에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딱히 테란을 괴롭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포의 울트라 리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채비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소한 전략을 박성규 선수가 얼마나 머릿속에 의식을 하면서 경기를 플레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뮤탈이 나오지 않았고 정면적으로 저글링과 러커를 뚫지 않았다면 어떤 플레이를 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끝없이 해야 되는 게 지금 박성규 선수의 지금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자 윤정민 선수 수송 업그레이드가 완성됐습니다. 일단은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박성규 선수의 병력들은 상대편 7시 코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상대 5기로 준비, 러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윤종민 선수. 지금까지 아무런 병력들의 이동도 없이 하이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언 지금 올라가고요. 예, 뭐 선멀티 완성될 즈음에 스컬지 몇 개 생산하게 되면 예, 또 수비하기에 또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그런 식의 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이 두 개의 선멀티 중에서 박성현 선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 하나, 딱 12시에 멀티 하나만 깨도 예, 괜찮거든요. 그 정도 멀티 하나 정도 깨는 건 괜찮고 지금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른 대응은 완벽합니다. 지금 턴에 하나 짓지 않으면서 윤종민 선수의 전략을 어느 정도 파악한 듯이 스파이어가 혹시라도 있을까봐 괜히 지뢰 겁을 먹고 털에 찌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12시와 6시 동시 선발지를 가져감으로써 일단 먼저 수비는 해야 됩니다. 여기서 뚫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4개의 가스가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어력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주면서 하이브 가고 또 울트라 리스크 쏟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입구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테란의 병력들하고 상대 줄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드랍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본진에 바로 폭탄 드랍이 될 수가 있어요. 12시 지역에 라이더 스커널 뚫어놓고 그 지역에 울트라 리스크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바로 본진으로 폭탄 드랍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일단 아직까지 오버로드 스피드업은 하지 못했는데 일단 또 뭐 빠르게 할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버로드 스피드업은 뭐 뒤늦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때에 따라서 견제와 상대방의 주병력이 빠질 때 폭탄 드랍 단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윤종민 선수 12시와 6시 일단은 배설을 펼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배슬이 아닌 예 드랍십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두 개의 나이더 스커널이 예 전부 다 지금 뚫리게 되면 네. 예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윤정민 선수가 위험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테란이 아무리 방해받지 않고 털의 값을 아꼈어도 결국 두 개의 가스멀티를 더 추가한 윤종빈 선수가 훨씬 더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디파일러 러커로 상대방의 탱크가 정면 지역 조에서 꽝꽝 쏠 때 그것을 견뎌낼 만한 컨슘 업그레이드가 끝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일단 탱크의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컨슘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 버티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거든요. 윤종빈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성균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뭔가 하나 터질 때가 됐는데 일단 박성균 선수의 병력들이 상당히 전진 배제로 드랍십까지 준비되어 있는 박성균 선수. 자, 내려갈 준비를 하는 듯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윤종빈 선수가 약간은 반하는 상황이죠. 이 드론 어디 가면 됩니까? 라이더스 컬업도 있고 선버트 가면 돼요. 예, 그냥 여기서는 그냥 시간 그냥 여기서는 테란이 이렇게 주는 게 고마운 거죠. 정면 지역을 오히려 포격을 하게 되면 컨슘 업그레이드 끝날 즈음에 앞마당 멀티를 멀티랜당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완성 됐고요. 오히려 더 편하게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좋죠. 우리 때 저그가 너무나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근데 여기서 지나가다가 커널 강전택! 자, 커널! 깨졌고 야, 드랍집 잡고 병력 잡았어요. 이거 윤정민 선수가 이득이죠. 자, 이제 커터 하나는 막혔습니다만 일단 12시 지킴 대 성공을 했었고요. 위쪽 최소의 병력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네, 그저 버티기입니다. 그 패스를 여기서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시간만 끊어주면 돼요. 미네랄 멀티 없어도 됩니다. 해처리가 두 개만 있어도 울트라 리스크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박성규 선수 상대방의 강력한 울트라 리스크가 대량 생산되기 이전에 조금 더 많은 피해를, 특히나 미네랄 멀티가 아닌 가스 멀티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인 피해가 예, 하나 정도 지금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자, 박성균 선수 일단은 조금 압박을 하면서 원치 않은 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끔찍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일단 그 이후의 선택은 3시 지역의 확장입니다. 박성균 선수. 자, 윤종민 선수가 쓴 가스를 보면 스컬지 배역기, 그리고 업그레이드하는 병력, 그리고 럴커 2기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스 보혈함이 엄청나기 때문에 울트라 리스크 쏟아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동하던 드랍시브는 예. 아래쪽 내려왔고요. 마음 급해지죠. 12시에 멀티가 있는 걸 확인한 이후 6시 선멀티도 있겠구나라고 예, 정말 본능적으로 지금 눈치를 채고 있을 만한 박성균 선수 드디어 시작을 맞은 이렇게 빠른 울트라 리스크가 네. 예, 몇 번이나 나왔겠습니까? 이거 지금 윤정민 선수 울트라 리스크를 이렇게나 무난하게 준비하게 되면 딱히 테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겁나진 않죠. 진짜 박성균 선수의 병력들은 이동하던 중에 다시 한번 뒤쪽 돌아와서 어떻게 하다 하지만 일단은 병력들도 흘린 것 같고요. 공격 방위력 대 명령. 네, 조금 더 많은 견제가 필요하고 일단 선멀티를 이제 지킬 수 있는 이 커널 덕분에 윤종민 선수로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야, 이렇게 예, 또 빼야 돼요. 또 빼야 돼요. 탱크만 잡고 빼줘도 되죠? 그렇죠. 탱크가 그리고 한 개밖에 없어서 일단은 화력이 아직 상당히 부족합니다. 울트라 방어력 업그레이드 4단계! 나오자마자 위쪽에 전진했던 병력들을 거의 다 잡고 있는 윤종빈 선수의 울트라 리스크. 뭐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만 이동하던 병력들도 뭐 상당히 많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12시 견제를 펼치고 있거든요. 12시는 또 울트라 리스크 한 기만 가도 또 예, 막죠. 울트라가 맞죠. 한 개만 있어도 예, 매딕 없는 마리는 불안하게 막을 수가 있고요. 자, 마음 박성빈 선수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오네요. 좋아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울트라 리스크 아직까지 병력들 윤종빈 맞지는 않아요. 강에서 다시 한번 부러지네요. 이야, 이게 아직까지는 저그 역시 예, 미나라 멀티 견제받고 12시 멀티 꾸준히 견제받으면서 일꾼이 이 두 개의 가스 멀티 지점에 그렇게 넘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장 만약 마린 메딕 배틀이 본진 안쪽에서 소비하고 있었더라면 큰일이지만 7시부터 천천히 뒤로 빠지면서 사이언스 배틀로 재미를 보면은 이거 울트라 리스크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닉 위주의 병력, 일단은 바이오닉 위주의 병력이 어디까지 힘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윤종빈 선수 역시 아직까지 많은 병력들은 덜 나왔고요. 울트라 리스크 양을 보면 이제 또 뒤로 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울트라 리스크 스피드 업이 아직 되지 않은데요. 예, 이거 정말 마린 메딕이 안 되죠. 울트라 리스크가 순식간에 선수 윤종빈 올라가면서 전진했던 병력 거의 뭐 뺄 생각도 못하고 박성균 선수 자 밀리고 밀려서 뒤쪽에 있는 병력 결국은 빼고 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여기 밀려서 3시 멀티 혹시라도 한번 커맨드 들고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는 센터 지역을 구경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윤종민 선수의 울트라 리스크 전략 이 정도면 성공이죠. 가스 멀티가 단 한 번 더 파괴되지 않으면서 일단 전략이 성공적인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서히 순덕이 트인 윤종민 선수의 병력들은 이제 입구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멀티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윤종민 선수 또다시 전진. 박성균. 예, 지금 박성균 선수. 네, 지금 이렇게 1회 데이트를 몇 방 제대로 울트라에게 먼저 쏴주고 마린벨이 더 데리고 와야 돼요. 단순한 4, 5 분을 같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패스를 아직도 많습니다만 떨고 그리고 아래쪽에 가까이 붙고 있는 윤종민 선수. 예. 이렇게 붙으면 뭐 1회 데이트 도리어 마린벨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 네, 그래도 박성균 선수 역시 경기 세상을 장점해서 여기까지 살면서 앞서는데 계속 나오는 족족 주변력 합류시켜야 되고요. 플레이가 혹시나 한 번밖에 되면 야 그때부터 정말 일나는 겁니다. 패스를 패스 두 개. 자 글쎄 박성균 선수의 패스 관리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 다음에 단계선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박성균의 명령들 또다시 충원은 됩니다만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아쉬운데요.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이언스 배슬이에요. 테란이 저그에게 울타리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시간을 주게 되면 배슬밖에 믿을 게 없는데 이제는 배슬이 상당히 좀 아쉽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어제 진영수 선수와 김정우 선수 대단한 혈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진영수 선수가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배슬 관리였어요. 자, 배슬 또 충원되고 있습니다. 자, 2억대 박성균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들이 대략 9시 더 이상의 윤종민 선수에게 멀티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3시에 멀티를 지금 알고 예, 울타리스 항의를 믿고 지금 치러 가고 있는데요. 입구지역 서폴로 잠깐 하고 막아버리고 예, 시간을 끌어주는 플레이가 좀 늦네요. 근데 완전히 열렸죠. 3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병력들 역시 박성균 선수의 병력 역시 그쪽 방향으로 스릴러 병력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뭐 러프가 아니라서 일단은 일꾼이 다 잡히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올라왔습니다. 추가 병력들 추가로 온 병력들 이동이 서서 병력들이 많지는 않고요. 예, 수비 좋습니다. 수비는 좋은데 일단은 정말 그래도 적은 여전히 자원적으로 풍부하다라는 것.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의 업그레이드 하나 남았죠. 예, 방어력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해줘야 되고 예, 이 지역에 드론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는 게 좋은데 예, 6시 해처리도 병력 생산 해처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만큼 정신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일단 주머니 바꿔니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3시 지역 견제를 성공리에 방한 박성균 선수, 윤종민 선수는 또다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병력들 이만큼 모아놨습니다. 예, 끊임없이 전진 배치, 사이언스 배슬, 스캔을 여러 군데 뿌려주면서, 울트라리스크 스캔에 눈에 띌 때마다 바로바로 이레디에이스를 한 방씩 쏴줘야 됩니다. 예, 지금 만났죠? 자, 내려갑니다. 병력들, 도전 준비. 달려드는데, 메스 또 아래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계는 여기서 못하고요. 예, 반쪽 추격, 추황지역. 자, 테란한테 손이 많이 가게끔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저그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가, 예, 저글링을, 예, 실수로 지금, 뭐, 체력을 깎아주는 플레이였고요. 자, 추황지역 교전 이후 잠시, 재정비 중인 그런 모습. 이레니에이스도 등장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울트라리스크에 대한 피해는 축적되고 있습니다. 윤종민 선수의 아쉬운 점도 계속 쌓여나가는데요. 또 배슬! 예, 일단 뭐 네, 타코섬 이용해서 여기 주변간에 교전해서 그래도 박성이 잘 뺍니다. 예, 뺄 때 빼주고 이길만한 위치에서 막 울트라가 쌓아주는 플레이 좋고요. 지금 윤종민 선수는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해줘야 되거든요. 네,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5단계를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큽니다. 울트라 리스크에게는 더더욱이요. 네, 일단은 박성균 선수는 풀 업그레이드가 됐고 지금 2사 업그레이드입니다. 윤종민 선수는요. 이제 윤종민 선수가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트라가 조금 더 쌓일 때까지 조금씩 병력을 모아야 되는데 너무 좀 들이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옵스 다시 한번 들어가죠.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비하면서 지키게 되면 아웃시 멀티하는 것도 쉬운 일인데 일단은 수비보다는 공격 지향적인 플레이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게 지금 윤종민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셋이죠. 현재 울트라리스크 3기가 내려왔고요. 그것을 약간 무시라고 하는 듯한 박성균 선수의 움직임. 본진 앞마당 쪽에 디파일러 있어야 막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래도 울트라리스크 믿고 싸우긴 하는데 야, 이래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디파일러가 또 뒤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떠드는 플레이 끊어줘야 됩니다. 지금 박성민 선수는 자, 저글링 뒤쪽에 대기 울트라리스크도 대기하고 있고요. 네, 약간
나눠져 있는데요. 아, 윤정민 선수 좀 우월감 없으면 막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자, 박성균 밀어붙습니다. 박성균 밀어붙습니다. 자, 아주 대놓고 베스트 둥둥 떠있고 있고, 여기를 뭐 막말만 그러면 또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예, 반면에 박성균 선수는 기회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매득 보세요. 와, 그냥 대군을 그냥 이끌고 바로 찍는 생각입니다. 네, 커너를 통해서 병원들이 막 5분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협적인 면역들을 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앞마당에 결국, 하이브는 계속 1분씩 뭐 베스트를 터지라고, 후문에 냅둡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 이거 윤정민 선수 후반 운영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하면 되는데, 스스로도, 아, 그 후반에 침착함이 유지 못한 스스로에게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9시 멀티를 지켜내거나, 혹은 멀티태스킹이라든지, 아, 좀 후반에 집중력 지지. 그렇지, 윤정민. 아, 정말 자신의 준비해온 전략을 성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타리 끝까지는 아주 잘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박성균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예, 박성균 선수. 일단 울타리 지켜 무난하게 나오고, 12시 멀티 깨지 못하면서 위기 상황이 될 뻔도 했지만, 나오는 병력마다 상대방의 주변력과의 교전에서 재미를 보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박성균 조금씩 승리를 가져와서 결국은 자신의 승리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윤정민 선수를 잡고 위임을 통해서 길드의 독점으로 만듭니다.